안녕하십니까. 박중훈 쇼 대한민국 일요일 밤 박중훈입니다. 여러분, 미국 가서 마돈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마돈나. 섹시. 열정. 네, 저는. 왜 갑자기 마돈나게 되냐면요. 오늘 모실 분이요. 마돈나와 견주 볼 때 정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, 아니,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분위기 때문입니다. 마돈나 뺨치는 대한민국 섹시 아이콘, 카멜레온 같은 변신의 귀재. 여러분, 엄정하십니다.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아니, 배우만 17년, 가수만 17년을 잘 해와도 평가를 받는데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, 정말. 저는 부러운 게 하나가요. 저는 배우만 했잖아요. 뭐 작품이 없다 싶으면 음반 내면 되고. 음반이 뭐 좀 그렇다 싶으면 얼른 또 영화하거나 드라마 하면 되고. 그런데 우선 이제 가수로서만 말씀을 드리면 패션 리더예요, 완전히.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고. 감사합니다. 정말로. 쭉 보면은 의상이나 메이크업이나 헤어, 뭐 이 춤까지 그 엄정화 씨가 많이 관여를 당연한 얘기만 하죠. 좀 이렇게 지나간 걸 이렇게 보면은 좀 너무 과하다 싶을 때도 있고 웃기다 싶을 때도 있는데, 네, 그래요. 그러니까 타이틀곡이 딱 나오면 이제 곡의 특성이나 이런 이렇게 특징 같은 게 딱 느껴져요. 그래서 아, 여기에는 이런 게 어울리겠다. 그래서 이제 그때 트렌드랑 맞춰서, 그러니까 큰 뭐 이렇게 헤드폰이나 뭐 이렇게 몰라 막 이런 이러는 거는 그런 게 좀 떠올라요. 그러니까 그 배번의 장미도 굉장히 좀 단순하게 컨셉을 잡는데 장미니까 머리를 이렇게 장미처럼 하고. 네, 가시가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점점 과해지니까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, 나중에는. 근데 그것도 이제 과해지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심한 건지 느껴지지도 않고 이게 막 점점 하늘을 치솟게 머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예전에 한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스케줄이 너무 바쁘니까 그 택배 있잖아요. 빨리 가야 되니까 그 오토바이를 타야 됐었어요. 겨울인데. 네, 그래서요.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. 타고 왔는데 너무너무 그때 잊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춥기도 추웠고 또 뭐 얼굴에다가 막 반짝이 막 모든 걸 다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차가 너무 막히니까 그 아저씨 뒤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 막 화장은 메이크업은 막 귀신같이 했는데 머리까지 이렇게 되는데 머리가 막 이렇게 스프레이로 고정시켜놔서 이렇게 움직이는데. 아저씨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머리가 이렇게. 그것보다 너무 창피한 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엄정하다 계속 그러니까 저는 나름 막 카리스마를 유지해야 되고. 그런 게 막 생각이 나요. 그런데 이 검은색 옷에 약간이 좀 뭐랄까, 오늘 어떤 컨셉의 의상이? 이제 앞으로 영화가 또 인사동 스캔들이라는 영화가 개봉돼요. 거기서 역할이? 아주 돈이면 세상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명예와 부만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여자예요. 그래서 악녀예요. 나쁜 여자. 그러면 오늘 컨셉도 약간 그 검정색 옷에 머리 헤어스타일에서부터 이런 컨셉이 약간 악녀 컨셉인가요? 좀?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네. 그렇게 요즘 이제 좀 그 제가 맡았던 배태진이라는 이름에 맞게 좀 하고 나올까 하다가 아무래도 좀 그
박정훈 씨 만나니까 그래도 좀 사랑스럽게. 아니면 말고. 오늘 엄정화 씨 나올 때 어떤 옷을 입고 나오고 어떤 컨셉으로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. 네. 예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정화 씨의 그 패션, 트렌드, 액세서리, 춤, 이 변천사를 말이죠. 저희가 VCR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그러지 마세요. 준비했어요. 엄정화 씨의 춤과 패션의 변천사 한번 보실까요? 이게 DIS. 제가 좋아하는 DIS. 저 노래는 포이즌이었고요. 아, 포이즌이요. 아. 초대. 이건 몰라. 야. 와, 진짜 저 때는 네. 예뻤던 것 같아요. 저건 페스티벌. 어, 몸매 자신도 없으면서 아, 저건. 정말 어쩜 저렇게 다 다른 사람처럼. 여자는 의상이. 그래서 좀 쉬워요, 남자보다는. 정말, 정말 제가 인정해드리고 싶은 것이요. 어쩌면 다, 주는 느낌이 다 달라요, 정말. 노래마다. 정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좀, 같은 건 좀 지루해 하는 게 좀 있어요. 특히 무대에 설 때는 좀 굉장히 달라 보이고 싶고, 노래가 다르고, 또 노래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좀 많이,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. 그래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요. 다 다른데 소품, 의상, 느낌 다 다른데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섹시함이 있어요, 섹시함.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예요. 왜요? 왜요? 아니 저는 디스코 같은 경우는 그냥 밝고 그냥 쿨하고 멋지게 하고 싶었는데 춤췄을 뿐인데 그리고 정말 귀여운 동작밖에 없는데 섹시하다니요. 아우 이놈의 섹시함은 정말 그래서 엄정화 씨는 어느 순간에 나이가 멈춘 것 같아요. 이금희 씨하고 어느 사석에서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금희 씨가 가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잖아요. 네. 후배 여가수들이 나오면 롤모델이 거의 엄정화 씨래요. 그 이유가 어쩌면 이렇게 오랜 동안 열정과 섹시함과 이런 것을 잃지 않고 잘 자기관리를 할까인데 그런데 나이는 어쨌든 뭐 영원히 멈출 수 없잖아요. 그 섹시함을 컨셉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오지 않겠어요? 그러게요. 근데 제가 노래에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섹시함만이 아니니까.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떤 일부러 섹시하게 보이려는 건 진짜 아니에요. 그런데 저는 섹시한 느낌이 또 좋아요, 사실은. 그래서 여자고 또 여자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여성스러움이나 섹시함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섹시함은 제가 일부러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여자라서. 그렇잖아요. 네, 네. 이상한 거. 아니요, 아니, 말씀하세요. 그래서, 지금 골똘히 듣고 있어요. 그래서 예.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또 앨범 이제 준비하고 그럴 때 이제는 섹시함이나 어떤 댄스곡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. 제 질문이 그거예요. 예. 어느 순간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뭐 저는 제 어떤 모토가 섹시함이에요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노래에 맞게 그냥 끝까지 저는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댄스곡을 포기하거나 그러고 싶